규제는 눈을 딱 감고 화끈하게 풀어야 기별이라도 간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일 재계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규제개혁 장관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눈을 딱 감고 화끈하게 규제를 풀다가 화학사고 같은 엄청난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안전보다 정경련의 입맛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경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나면 사람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저기 아파트 저 안에 그냥 냄새가 일로 다 올라왔다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무슨 가스야 이게? 건강에도 막 안 좋은 것 같고 발암물질 같은 거 들어갈까 봐. 불안하고 그냥 하루하루가 다 매일 불안하지요 뭐 지금. 잠을 잘 수 있어야지.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구체적으로 어떤 물질이 얼마 동안이나 어떻게 우리 신체에 영향을 미칠지 일반 시민들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정부에 신고된 화학사고 신고만 87건, 2012년 9건에 비해 거의 10배가량 증가했습니다. 뉴스타파가 지난 한 달 동안 제보를 통해 취재한 화학물질 관련 사고만도 3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모두 먹고 살기에 바쁩니다. 언론도 국민의 안전보다는 기업의 성장이 우선입니다. 화학물질 관련 법률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화학물질관리법을 재개정할 때도 언론은 법이, 나아가 국회가 기업을 망하게 한다는 식의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지나친 규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언론의 논리 뒤에는 기업의 거대한 이익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정경련 등 재계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의원들도 그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고 경제단체들은 처음부터 이 화평법, 화관법을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기업을 죽이는 법이다. 경제 5단체가 상임위의 이제 의견서를 통해서 화평법에 대한 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그다음에 이게 법이 만들어지고 심사되고 또 이게 결정되고 시행령이 이어지는 전 과정에 걸쳐서 관련법 재개정 과정에 참여했던 시민단체 관계자는 법을 지키기 어렵다고 말한 대기업들의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 회의에 다녀온 다음부터 우리나라 기업을 더욱 믿지 않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그 회의에 와서 정말 법 지키기 어렵습니다 라고 하면서 탈법과 편법을 아예 노골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었어요. 정부에게. 지금 이렇게 법을 만들면 유럽에서는 이미 시행되는 법률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지키기 어려운 거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들 아주 뻔뻔하게 노골적으로 그것도 이름 되면 다 아는 대기업들이. 경제 5단체장들이 국회를 방문하는 등 노골적으로 실력 행사를 했으나 결국 관련 법률안은 지난해 4월 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자 재계는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정부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재계의 의도가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 이 정경련의 보고서. 사고 한 번 나는 매출액을 그 5%를 과징금으로 빼줄 수 있다. 이게 너무 과하지 않냐. 합리적 수준으로 내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이 보고서가 나오고 한 달여 뒤인 지난해 9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며 관련법이 기업에 부담되게 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의 이 말은 재계 압박을 마주한 환경부를 사실상 무력화시켰습니다. 정부는 국회가 만들어 통과시킨 모법의 취지가 무색해질 정도로 재계의 입장을 대부분 반영한 시행령과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정경련의 요구대로 최고 과징금 부과는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이 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영업정지를 받은 전례가 있는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겠습니다. 또 정경련 안대로 연구개발 목적의 화학물질은 등록을 면제해줬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연구개발용 물질이 사업장 밖으로 이동할 수 없게 한 조항도 없애버렸습니다. 소량의 신규 화학물질은 0.1톤이 아닌 1톤부터
등록을 하도록 유예해 주었습니다. 정경련 의견대로 기업의 영업비밀에 대한 보장도 시행령에 들어갔지만 이런 영업비밀을 기업이 남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장치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기업이 자의적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이를 정부가 제할 근거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일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시장에게, 기업에게 주는 시그널이 분명히 있죠. 이제 좀 되게 겁냈는데 이제 좀 넘어갔네. 더 나아가서 국회가 입법을 했잖아요. 근데 국회의 입법을 기업 편들기를 하는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우회를 한 거예요. 뉴스타파는 현재 화학물질 자료를 비공개하고 있는 14,244개 기업의 사업장 목록을 입수해 이를 지난달 26일 뉴스타파가 공개한 전국 유해물질 데이터 지도와 비교 분석해봤습니다. 이 목록에는 자세한 주소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대기업 사업장으로 파악되는 곳을 일일이 확인해 594곳의 상세 주소를 찾아냈습니다. 이 중 372곳은 뉴스타파가 앞서 공개한 유해물질 데이터 지도상에 표시된 기업과 주소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것은 이들 기업이 환경부 등에 등록해서 공개하고 있는 화학물질 이외에도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는 별개의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머지 222개 사업장은 어떤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보관하는지 현재로선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자신의 거주지 주변이 어떤 화학물질이 얼마나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이라면 주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를 외치며 당선됐던 대통령은 당선 이후엔 규제 완화만이 우리 모두의 살 길인 양 외치고 있고, 규제 개혁, 이거는 우리 정부에서 올해는 꿈속에서 꿈까지 꿀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원천적으로 제거를 해서 과감하게 규제를 개혁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규제의 시스템 자체를 개혁해 나갈 것입니다. 규제 개혁이라고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읽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죠? 정경련을 비롯한 기업 이익 단체들은 아직도 멀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규제 개혁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아직까지 뭐 기업들이 체감할 만한 규제 개혁 자체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봐야죠. 뉴스타파 최경령입니다.